아, 네, 이거 하세요. 언제나 너 털이 생겼어? 너 털을 붙인 거야? 네. 그런 생활 되길 바란다. 하고 싶다. 하렘이 싫어. 야. 야. 어우, 이거. 뭔데? 이렇게 되는데. 왜 사람을 내? 아니, 수민 아니야? 아니, 아직 아니. 아니, 왜 무슨 소리 하시지? 수민이라는 게 뭐. 하종을, 군도에 있는 하종으로 하면 어떻게 돼? 군도에 있는 하종으로 하면 어떻게 돼? 아니지. 같은 거에 아나운서 하는 거. 영화도 없어요. 나 누구랑 결혼하는 거야? 아, 진짜 이거는 내가 뭐 결혼하는 건데, 누구랑 결혼하는 것도 알아요, 지금. 아까 전화 오는 거 보니까, 왠지 종민 오빠랑 결혼할 것 같아. 진짜로 누구야? 범죄와의 전쟁 같은데? 됐다. 신랑 신부. 전현무 닮지 않아요? 전현무 나중에 누구를 이렇게. 누구 행진하면 꼬는 거 아니야? 그죠. 하정우 왔어. 하정우야. 하정우 왔지. 하정우 느낌 있어. 있으니까. 하정우 왔어. 아 지겨워. 남자가 됐지, 이렇게? 냉정하지. 옛날에 나랑 사귀었던 남자랑 비슷하니까. 아니, 근데 누구 있지? 남자들은 좀 멀리서 봐야 되는데, 가까이서 봐야 돼요. 아, 그렇지. 어, 저기 하정우 씨 아니야? 하정우 씨. 뭐지? 이광수? 아니, 이광수. 진짜 약간? 이광수 씨 같은데? 출장비는 누구한테 받은데요? 아, 출장비는 아. 이분들한테 받으시죠. 네, 선생님 출장. 아, 자, 고생하셨고. 오늘 고생하셨어요. 저 만 원밖에 없어요? 만 원밖에 없어요? 예, 예. 자, 사진 좀 찍을게요. 양아치네요, 이렇게. 양아치네요, 이렇게. 선생님, 지금 시간 동안 출범이 예? 출범비가 안 나와요. 저기 죄송한데 그 세오 박진영 씨도 만 원 드려야 그랬어요. 아, 진짜요? 아, 그리고 갈 때 저 언니 씨 사인해 줄 테니까 그거 뭐 받아가시고. 다 만 원 해달라고. 맞는 거. 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랑 결혼할래요? 뭐? 나 맨날 샵에 가면 신부님들이 옆에서 있어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자체가 둘째 날이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을 하셨어. 까마잡 탁한 게 그냥 잘 구웠다. 아, 어떡해. 어머나, 어머나, 이거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어머나, 어머나, 이거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주례를 받았습니다. 와, 이게 아니. 자, 가자, 가자. 지금 좋은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 아, 사실 이게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신랑이 맞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신랑은 우리가 섭외했어요. 언니야! 우리가 섭외를 했습니다. 아, 그거 왔어. 네, 네. 아, 진짜. 아, 그럼 일단, 앞에 계신 분 목소리부터 들어보자, 목소리로.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 개그맨 김숙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민효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다름이 아니라 진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네, 저는 아, 네, 저는 하정우라고 해요. 하정우라고 해요. 하정우. 김종민 씨. 저 잠깐만요. 저기 오빠 잠깐만요. 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나 뭔지 알겠어. 아, 저 진짜 팬이에요. 아, 제시 제시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혹시 그 소식 들으셨어요? 제시가 이상형이라는 얘기 좀 들으셨습니까? 봤어요. 아, 오, 어떠셨어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아, 네. 아, 잠깐만. 제시 어머님도 너무 느낌 있어요. 아, 우리 엄마 지금 옆에 있는데. 어머님도 인사 한번. 아, 진짜? 네. 저 얘기 못하겠어. 왜 이렇게 세게 해? 좀 해. 못하겠어. 아, 왜? 언니가 해줘야 나머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꿈꾸는, 밤 12시인데 꿈꾸는 것 같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반갑습니다. 또 좀 알려달라고. 아니, 왜? 선배님. 만날 건데, 왜? 혹시 언니들의 슬램덩크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알죠. 아, 정말요? 언니들 맞죠? 네네. 어제 오픈하자마자 그만둔다는 소식을 들어서 아, 네. 언니스 활동. 네. 아니, 근데 뭐 하정우 오빠가 원하신다면 저희가 지금 단독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정우 오빠. 정우 오빠. 자꾸 오빠를 하정우요. 오빠. 자꾸 오빠. 근데 저희 멤버 6명 중에 그래도 네. 가장 아니, 이상형에 아니, 근접하는 네. 멤버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전 제시가 제일 좋아요. 제시가 제일 좋아요. 아, 지금 너무 아니 제시가 좋아한다니까 너무 이렇게 답하듯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아, 매너가 아니요. 왜냐면 같이 우리 다크 스킨이어서 아. 네, 피부가 거의 다크 스킨이어서 네. 아. 동질감 같은 게 또 느껴지시면서 네, 나 새까맣게 태우고 있어. 긴 두건이 나 새까맣게 완전 긴 두건이 태우고 온대요. 아, 오빠 그 다른 게 아니고요. 진짜 네. 언젠가 한번 만나고 싶어요. 팬으로서. 언제 막걸리 한잔해요? 막걸리 한잔 같이. 아니야, 언니는 안 데리고 갈게요. 아니야, 언니는 안 데리고 갈게요. 사실은 지금 네. 제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지금. 아, 그래요? 입고 있거든요. 저희는 저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끊겠습니다. 네. 아유. 아, 다 뭐야.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하지 말랬지. 아유. 뭘. 막 그래도 주저주저를 써, 나 지금. 근데, 제시야. 내가 지금, 하정우 씨가 어디 있겠니? 집에 있겠지. 집에 있을까요? 집에 있을까요? 어머. 전 제시가 제일 좋아요. 전 제시가 제일 좋아요. 신랑님 부탁하세요. 신랑님 제일 좋아요. 어떡하냐. 대박. 자, 신랑 도착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빨리 결혼식 합시다, 여러분. 네. 네.